튜토리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 비디오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했던 이제 제 프로페션 중에 하나인데, 건축 일을 하거나, 근데 사실 건축에만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뭘 해도 뭐 디자인, 프레젠테이션 이런 능력들은 내가 하고 있는 뭐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던가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쓸수 있거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유튜브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재밌고 이쁘고 혹은 요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쓸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 영상 아니면 무슨 프레젠테이션 영상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. 지금 뭐 이게 제가 2008년도, 2009년도에 이제 출판이 된 책인데, 책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절판된 책인데, 어쨌든 제가 이때 일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두 가지 관점.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알아야 될 knowledge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테크놀로지, 그러니까 기술적인 튜토리얼 책이라고 봐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튜토리얼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이론들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. 제가 이 책에 관련돼가지고,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3D 렌더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또 주변에 많이 있으셔서 한번 이거를 튜토리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 비디오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른 것들보다 좀더뭐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책 제목이 일단은 뭐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건축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제 책인데, 뭐 시뮬레이션이랑 애니메이션 이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. 제가 이 건축 영상 프레젠테이션 책을 쓸때한두 가지 토픽으로 나눴어요. 제가 이제 실무 일을 해보니까 영상에도 두 가지의 어떤 타입이 있겠죠. 하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있겠죠.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몇 명이 살고 접근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, 팩트를 전달하는 영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똑같은 토픽이지만 하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죠. 어떤 분위기, 한 무드를 전달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웅장한 느낌이 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보 혹은 이미지 이두 개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,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정보 전달에 좀더 가깝죠.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대척점에 서 있는, 대척점이라고 얘기해 좀 그런가? 어쨌든 이 반대 지점에 있는 어떤 분위기, 영상. 결국에는 어디에 강조점을 둘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이두 가지 작업들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뭐 촬영 소스가 있어야겠죠. 촬영 소스가. 이 책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제 3D 그래픽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가 주로 썼던 툴들은 이제 뭐 마야, 특별히 이제 3ds Max, 스케치업 이런 툴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,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계셨던 찰나였거든요. 그 2000년도 후반대. 그래서 그 툴로 해가지고 이제 3D 소스를 만들고 렌더링을 걸고, 그 다음에 렌더링 걸린 것들을 이미지 같은 경우는 포토샵을 주로 활용을 하고 아니면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. 보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이미지나 파이널 이제 무비 클립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뭐 카메라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, 이 시퀀스와 이 시퀀스가 연결될 때 과연 이 컷편, 이 트랜지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, 어떤 색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다음 장면과 이 장면을 원활하게, 어떤 조명이, 어떤 카메라 앵글이,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들이, 이런 것들을 이제 강론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제가 준비할 때 봤던 책이 그 Understanding Movie라는 그 원서 책이 있어요. 제 후배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영화 쪽 하는 친구였는데,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운 소스인데, 그 책을 사가지고 구매해가지고 막 줄쳐가면서 공부해서 건축 쪽 영상에 필요한 부분들 제가 막 이렇게 발췌를 했죠.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오히려 느렸고, 그 과정으로 더 이제 일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, 뭐 회사도 좀잘 됐었던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좀 담아서 어떤 게 이제 이 책이기도 하고. 이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, 건축 영상은 어떤 시뮬레이션, 정보를 전달하고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고 각각의 목적이 있겠죠.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내 스탠스가 딱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, 이제 이것들 3차원 모델링으로 하고 어떤 카메라와 어떤 조명과
어떤 시퀀스들, 어떤 흐름으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 소스들을 다 만든 다음에 포토샵이나 아니면 After Effects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후반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. 튜토리얼보다 좀 더 상위 개념 위주로 좀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요즘 영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. 사실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매체예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상 다음에 뭐 인액티브하다, 뭐 VR, AR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뜯어서 보거든요. 같이 가거든요. 여전히 우리가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가 나와도 여전히 종이가 쓰듯이 이 원웨이로 쭉 흘러나오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 순서대로 이런 매체가 분명히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환경보다 혹은 뭐 VR, AR 이런 환경보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요약해가지고 알아두시면은 뭐 건축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들 만들 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팁들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.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한번 댓글을 혹은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